경상이 울렸습니까? 네. 돌아갑니까? 우리가 종묘를 종묘 형상하면 이거는 씨앗을 뿌리거나 뭘 했을 때 이 기준에 맞아야 돼요. 이 기준. 그러면 우리는 겨울에는 종묘가 안 자라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 자란다고 봐야 돼. 그럼 가을에는 너무 많이 자라면 단풍이 안 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일부. 그 단풍이 들락하면 꼭 비료가 없으면 또 단풍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봄에 비료는 얼마나 써야 될까? 우리 그 감시심원 한 데 가보면 1.89 정도 이슈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종묘에 씨앗 파종에 비료량 여기에 이제 비료는 완효성을 100평에 세포 그러면 완효성이란 비료가 22 다시 나가요. 질소가 22 다시 한 17 나가요. 22 다시 10 정도 난다. 그러니까 코팅 비료니까 천천히 녹으니까 이 비료는 비료의 이시값 요 이시 측정해서 비료량 이건 얼마냐 얘 이시값을 요렇게 했고 퇴비였을 때 200평의 퇴비 한차 5돈 한차 그랬을 때 1.8 정도 이시가 나오면 좋다. 1.8 정도 과수를 심어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종묘를 해도 이렇게 맞춰야 돼. 1.8 정도 감자를 심으면 이것도 돼. 더 올라가 이 시간 감자는 비료를 더 잘 먹으니까 육묘를 키울 때는 종묘 조경순을 키울 때는 비료가 너무 많으면 탄저병이나 또 때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그 카메라 멀면 더 가까이 가도 됩니다.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고 심을 때 이 규정을 맞춰야 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야 비료를 줘야 돼. 그래서 어떤 비료를 줄 거냐. 여름에 더위를 타기 때문에 요 비료가 우리가 그 종묘에 추비할 때 21-17을 차면 더위를 타요. 왜 더위를 타느냐? 이 질소가 토양에 들어가서 가스가 나가면 14.7%밖에 안 돼요. 더워. 이것들이 많으니까, 인산가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종묘를 생산할 때 여름에 많이 자라야 되니, 그러면 어떤 비료를 줘야 될까? 명품 300. 30-10의 8. 그러면 30이라는 숫자가 가스가 빠지나가면 질소가 30% 가스가 나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와. 20의 18이 나오거든요. 요건 더 이란다고 잘 커. 종묘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육묘 생산에서 다르다. 그럼 우리는 20일날 이것도 질소 만들고 안 써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20일날씨는 가스가 요소는 암모니아 퇴질소기 때문에 가스가 30% 빠져요. 그러면 20%를 가스가 빠지면 10차가 되고 1%는 0.7이 된다. 그럼 21-1 줬는데 인산가리 과다 돼. 여름에 더위를 탄다. 이건 언제 줘야 되냐? 8월달에 줘야 돼. 8월 처서경에 주면 맞아요. 여기 작아지니까 처서 추워질 때 그때 주면 맞아요. 가리나 인산이 따뜻한 데로. 그러니까 여름에 공기에는 질소, 시원한 비료를 많이 먹어야 돼. 질소는 시원한 비료, 가리는 더운 비료. 이걸 정확히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종묘를 키워보다 안 크는 그 원인이 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밑비료도 우리가 요 비료를 쓰면 요게 가스가 빠져나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효성 22에 10, 10 쓰는 것 때문에 요게 가스가 나가도, 15.4가 되겠죠. 22니까 15.4가 나요. 그 15.4에 17이잖아요. 그럼 질소 함량이 높다는 거죠.
완효성 비료는, 완효성 비료는 한 포가, EC가 0.2에서 0.3 정도 나와요. EC가 낮다는 거죠. 적게 넣고 나와요. EC가. EC가 0.2에서 0.3 정도 EC가 넣고 나온다. 근데 속효성 비료를 주면, 요건 어떻게 되냐, 맹품300이는.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속효성이거든요. 그럼 얘는 EC가 0.8이 나와요. 그러면 여름에 0.8의 세 개를 주면 쭉 장애가 일어나. 왜 장애가 일어나냐. 요 세 개 곱하기 3을 하면 2.4가 EC가 나온다. 여름에는 1.8이니. 여름에 1.8. 1.8이 돼야 되는데, 가면 여기. 요 1.8이 돼, 여름에는. 겨울에는 2.7인데, 여름 1.8이. 왜? 더욱 공기에는 대사작용해서 잎에서 비료를 너무 많이 빨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EC 값은 중요하다. 그 봄, 여름, 겨울, 겨울, EC 값이 각각 달라요. 그 이 내용을 알고 종묘를 키워야만이 종묘를 우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측정기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과학적이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종묘를 생산하더라도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종묘가 좋은 종묘가 생산될 수 있다. 그 조경수를 하든 과수 종묘를 하든 이 규격입니다. 그런데 비료를 갖다가 흡비율이 좋고 너무 잘 자란 이제 뭐 복숭아나 자두 매실 이거는 외에 너무 잘 자라는. 그러나 그 외종들은 EC 값을 맞추는 게 좋다. 복숭아나 매실, 자두 같은 건 비료 냄새만 맡아도 커피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EC가 좀 낮게 가야 돼. 그 외에 잘 안 자라는 종들, 단감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거, 이런 종 안 자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EC 값을 맞추지. 요런 룰에서 종묘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종묘 생산에 기반 줘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1년을 키워서 이제 우리가 접목을 한다고 봤을 때 접목에서는 접목을 언제 할 거냐. 이 나뭇가지에 물이 흐르기 전에, 이게 눈이 부풀기 전에 접목에서는 여기에서 대목 절단 시기, 제목 절단 시기. 그러면 눈이 부풀기 전, 눈이 부풀기 전에 잘라야 된다. 그래야만 물이 안 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나무 목질부 체관이 열리지 않은 상태. 체관이 열리지 않은 상태. 체관이 열리면 안 되니까. 체관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 그 눈이 부풀기 전에 절단. 절단은 한 번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를 때 한 번에 잘 잘라놔야만이 다음에 뒤손보면 안 된다. 예, 뒤손보는 순간에 물구멍이 열려요. 그럼 일이 열리는 거죠. 그 칼질하는 거는 많이 안 열려요. 우리 칼 내리는 거는 많이 이리 안 잘라들어가니까 껍질만 살짝 내리고 있으니까 목질부를 많이 안 베어들어가거든요. 그럼 목질부로 베면 물구멍이 열리는 것도 있어요. 목질부로 베면 그 전체를 갖다가 목질부로 많이 안 베요. 그럼 왜? 절단면이 여기가 여기 말라서 정지라는 거죠. 나무가 없다. 멈춰 있다는. 그래서 절단면에서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접이 잘 된다. 접은 그 다음에 절단 후에 여기서 눈이 나기 전에 해야 된다. 눈이 나면 어떻게 해? 또 달라져 버려. 몸이 부풀 때까지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눈이 나버리면 또 물이 밀고 있거든.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여기 눈이 나기 전에, 눈이 부풀면 눈을 떼고 해도 접이 잘 안 돼요. 물이 또 급이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수액이 왔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그 접목은 예, 몸이 부풀 때 접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눈이 부풀기 전에 자르고 몸이 부풀 때 자르는 것이 제일 좋다. 그 접이 점율이 달라지는 것은 이제 늦어가지고 눈이 부풀어가 약간 튀어나왔을 때 잘라놓으면 물구멍이 안 맥혀요. 그 수변 현상이라 그래요. 물이 줄줄 나와요. 그러면 접이 안 되고 눈이 나왔다가 접수해서 물을 묻고 나왔다가 나무 목질부가 이렇게 생장점이 저거 결합이 안 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접목은 칼이 좋아서는 안 다치고 안전성과 효율성 빨리 될 뿐이지 칼이 좋아서 접을 잘 붙인다 말은 다 거짓말이다. 속도가 빠르고 그건 효율성, 효율적인 면이지 접의 활착률하고는 별로 무관합니다. 뺀 듯이 잘 붙여야 잘 된다. 그건 별 차이 없습니다. 가위로 잘라도 잘 돼야 된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접목에 대한 부분도 황금얼룩포 유튜브 많이 있으니까 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